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굿모닝 세븐 출연은 또 처음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시장부 최훈길 기자인데요. 그동안에 다른 방송에도 뭐 출연도 해봤지만 오늘 첫 방송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그동안에 이데일리에서 경제나 정부 쪽 많이 출입을 해가지고요. 쭉 이쪽 사안을 좀 다뤄왔고요. 이번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주식시장에 볼만한 어떤 지표, 앞으로 영향을 줄만한 그런 숫자들을 가져와서 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당국을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뭐 기획재정부나 그런 쪽에 뉴스 이면의 내용을 좀 풀어서 약간 뒷담화 얘기도 하면서 좀 돋보기 하는 식으로 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게 또 뒷담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1038배라는 숫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요. 금융당국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숫자를 좀 톤다운을 안 되겠느냐. 좀 요거를 조금 좀 우리 입장을 좀 반영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요. 해서요. 1038이라는 숫자를 저 준비해 왔습니다. 1038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윤창현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35곳의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이렇게 증권사의 대출 잔액을 보니까요. 4조 5천억 원 정도였고요. 평균 연체율이 10.38%였습니다. 그러면 이 103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0.01%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은행보다 1038배나 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에 대한 소식이 증권사 연체율이 은행의 1000배에 달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틀린 숫자는 아닌데 1000배가 넘게 이렇게 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고 그런데 일단 숫자만 봤을 때는 연체율이 꽤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예, 실제 이 숫자 자체도 크긴 크지만 연도별로 쭉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요, 한 1%대, 그러니까 1.3%였고요. 2020년에는 한 3.37%, 2021년에는 3.71%였다가 작년에는 10.38%로 한 3배 정도 훌쩍 증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부동산 PF 관련된 어느 정도가 심각하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가 사실 의문인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연체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부동산 PF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요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럴 때 결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고금리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이 그 뒤로는 몇 년 전에는 화랑을 하다가 재작년, 작년 그 수준으로 엄청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재작년 금융위에서 쭉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저 해서 그 3.5%까지 총 10차례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게 아마 이제 동결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금리로 쭉 이어져 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부동산 PF 관련된 연체나 율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은행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 은행 밑에 있는 지방은행들도 사실은 PF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적금도 조금 신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업 실적이요.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상장된 기업의 그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604곳의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159조 원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14.7%가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한 131조 정도 됐는데요. 요것도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를 해서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이 한 3년 만에 역성장을 할 정도로 그 작년에 기업의 실적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왜 이렇게까지 좀 급감을 한 걸까요? 예, 우선은 뭐 그 삼중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그 고환율 그 여파로 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그만큼 이제 소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경기가 돌지 않다 보니까 그 여파가 있었고요. 또 국내외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나 이제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유가도 좀 들쑥날쑥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이 있으면서 대외 환경도 좀 좋지가 않았고요. 물론 조금 그 잠잠해지는 그 뭐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또 미중 간의 또 갈등이나 그런 것도 커지면서 좀 대외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은 주식 시장의 분위기도 사실 이전보다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증권가에서도 그 시장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이데일리에서 증권사 10군데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결국 지금은 뭐 어제는 이제 장이 좋아서 조금 저 오르긴 했지만 그럼 2분기는 대부분 이제 박스권을 이제 오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많았고요. 그러면 하반기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 올해 이제 코스피 그 10명의 센터장이 얘기한 그 코스피의 그 밴드가 한 2,400 그 고대에서 한 2,600대 그러니까 지금 한 어제 한 2,500을 찍었으니까요. 한 몇 프로 한 10%도 안 될 정도로 앞으로 상승률이 그 높지가 않을 그런 전망으로 연말까지 가도 물론 이제 연말로 가서 이제 뭐 상저하고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그런 전망은 많았지만 생각보다 그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고요. 네. 그럼 혹시나 이렇게 3,000피를 이렇게 그 찍는 네. 곳이 있을까 했는데 그 10군데 센터장 모두 그 3,000피 이상 간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최고점이 2,8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500선에서 사실 마감을 한 거니까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맞습니다. 라고 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사실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 정말 레인지가 넓지 않습니까? 3,000이 한 번쯤은 나올 법한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조금 전망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1분기 때 가장 큰 사건의 대외적인 그 사건을 보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해서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파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센터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은행이 이제 망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확 그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반기나 언제 갈수록 그게 해소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하반기에도 그런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뭐나 아니면 주가가 확 오르기에는 상단에 좀 이렇게 그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은행들이 그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대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앞으로 글로벌 은행들이 주로 하는 일이 결국 이제 돈줄을 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긴축을 하듯이 돈을 이제 푸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은행에 이제 돈줄을 재다 보면은 시중에 이제 돈이 이제 적게 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경기가 부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또 소비가 침체하게 되고 그렇죠. 그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맞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러면 또 기업 실적이 제대로 확 오르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약간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확 반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팬데믹 때 돈을 워낙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사실 걷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한 건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을 제가 이제 출입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PF 관련된 그 연체율이 엄청 높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후에 이제 그 자료를 배포를 해서요. 그동안에 쭉 그 한 10여 년 이상 그 봤을 때는 그 지금의 전체적인 그 거는 아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정도보다는 심각하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300곳에서 500곳 정도의 PF 사업장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시스템 유형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정말 경제가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 좀 조심해라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현재 업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예, 제가 리서치 센터장 그 10분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럼 어떤 그 뭐 주식을 이제 추천하시고 어떤 주식은 좀 피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우선은 좀 피해야 될 이제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이제 그 좀 그 침체가 되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은행권에 불안이 있으니까 은행주 그리고 유틸리티 투자 뭐 그러니까 뭐 전기나 아니면 가스 그런 쪽에 대한 주식 투자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요. 전기 가스는 최근에 이제 전기나 가스 요금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기재부에서 지금 잠깐 홀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좀 요금이 인상이 저 2분기에 된다 해가지고 좀 반등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책 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 유틸리티 주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금 자체가 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웅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